이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팔자 고칠 분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서세원 안두 집사님, 서정희 집사님 만나기 어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참 만나서 너무너무 기쁜데 아마 그 간증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간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두 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서정희 집사님은 서정희의 주님의 저자로 그책 제목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주님을 기다리는 분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수다 떠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서정희 집사님, 서세원 안두 집사님 부부를 소개하는데 우선 서정희 집사님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서세원 안두 집사님이 나오실 것입니다. 우선 두분 같이 일어나시죠.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서정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나오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잠언서 말씀대로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아내, 서정희 자매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아까 아이들 유치부처럼 그 앞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무용하고 춤췄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요청받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 저는 묻습니다. 제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야겠죠.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또 하나 저한테 이 간증에 응하는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 것이라는 저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할때 정말 그 아들람 굴 속에서 다윗 왕이 쫓길 때그굴 속에 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그런 빚진 자들, 그런 자들이 그에게 다 모였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정말로 지난 7년간 동안은 저에게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공경에 빠졌고 또 얼마나 많은 루머와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았는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특히 9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약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시편 13장 1절에 오 여호와여 나를 얼마나 더 잊고 계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제가 슬퍼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12편 말씀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말씀처럼 연약한 저에게 주님 앞에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 얼굴 앞에 제 마음을 그렇게 물 쏟듯이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막히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그렇게 막혀서 방향을 바꾸는 그 생각을 할때 저의 모든 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일했지만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 앞에는 어떤 더 고난이 저를 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오해를 받을 때마다 언론에 거짓 제보가 나올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저는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해받을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침묵은 저의 순종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환란 속에서도 저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밖에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바닥을 치면 어떻게든 실 같은 소망이라도 붙잡아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 시편 40장 7절 말씀에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두루마리 책에 적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씩 주님 앞에 앉아서 일기처럼 억울해도 분해도 기뻐도 그렇게 울면서 쓰기 시작한 것이 제가 수년간 해온 그 저의 묵상의 훈련이었습니다. 민수기 8장 21절 말씀처럼 정말 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저의 옷을 빠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정신병자가 되었다가, 하루는 빚쟁이가 되었다가, 하루는 사기로 고발당했다가, 저희 가족들은 세상에 화를 쏘는 자들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려고 입원해 있었던 그 20일간의 기간 동안에 나온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원조교제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도 부정입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티즌은 저희에게 매일같이 죽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너희 가족들이 보기 싫으니 제발 죽어라, 너희들이 없으면 살 것이다. 저희에게 매일같이 7년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에게 공격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저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빨리 퍼진다고요. 한 사람에게 뉴스는 딴 사람에게 근심이라고요. 남의 불우함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알리고 싶은 그런 미혹은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성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소문은 칼이고 창이고 우리에겐 죽음이었습니다.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참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마치 나의 발목에 그 뼈를 깎아먹는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 큰딸이 왓튼스쿨 PhD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두 명 뽑는 그곳에 한국 시민권자로서 또 MBA를 하지 않은 그런 자들 속에서 석사과정도 하지 않은 동주가 당당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한 해에 6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천만 원이란 돈을 동주를 위해서 학교에서 주고, 또 저번 달부터 매달 2,900불씩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과마다 생활비는 틀립니다. 뭐 어떤 과는 1,800불, 어떤 과는 2,000불, 어떤 과는 2,300불. 동주는 마케팅 비즈니스 박사과정이라 제일 높은 2,900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면 자랑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닥터방이 있습니다. 교수님 옆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좌우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는 스카치 테이프부터 클립부터 연필, 색연필까지 모든 게 다 그 안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학벌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준비하면서 자퇴서를 내고 영어 학원을 다니던 중에 길거리 캐스팅되어서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고, 그리고 서세원 형제를 바로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저의 학벌의 전부입니다. 남들이 묻지도 않았지만 저의 연약함으로 굳이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묵상을 시작하면서 못 배운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또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동주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할수록 계속 정직하기가 쉽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학벌이 있었다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타이틀이 있었다면 동주를 이렇게 키웠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공이 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잘 가이드를 해서 아이를 양육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말하면 큐티한 것과 기도한 것밖에는 동주를 위해서 해준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신 것과
동주가 노력해서 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본인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역할까지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그 10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고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오라고 할 때 등불에 기름을 들고 5처녀는 갔고 나머지는 기름이 없어서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나누어 주지 않았던 그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정신은 나누어 주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러는 것들인데 아, 그 기름 조금 주는 게 뭐 어때서 하고 안 주는 것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동주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등불이라는 것, 기름이라는 것은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묵상을 매일같이 해서 묵상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묵상을 수년간 했고 열심히 했다면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은행에 디파짓하듯이 많은 것들을 모아서 채우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신랑이 오라 할 때 정말 준비한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동주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흉한 소식들이 마구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을 서운하게 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다. 헌금을 속였다.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금식하라. 작정기도하라. 회개하라. 귀가 아플 정도로 제 주변은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인기 있을 때 정말 간증 요청으로 저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목사님들도 세상과 함께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로웠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옆에 있어주면서 기꺼이 고통을 같이 해주는 그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그것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함께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상황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의 고난에 순종을 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산다는 것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믿는다는 것도 참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에 친숙한 사람이 되자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수도 없는 압수수색과 그리고 출국금지와 검찰 줄두로 우리 부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남편인 서영재가 순장이기 때문에 항상 인도하는 순예배와 간증과 강의는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는 작년 12월 31일 날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구치소로 들어가면 연휴가 끼어서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고 그리고 면회도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든 검찰이 제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위로로 남편을 붙여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동업을 했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참으로 성숙한 남편이 모습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서영재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남편 서영재는 로비스트였습니다. 항상 교회의 로비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감시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헌금을 무지막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안내석에 앉아서 온갖 간섭을 다하면서 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언을 하면 시끄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는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남편이 되었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저를 위해 위로해주고 밤마다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안수해주는 그런 남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묵상노트에 남편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독립군의 아내다. 남편이 나갈 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묻지 않는다. 남편이 돌아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못 돌아와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울지 않는다. 나는 감사만 한다. 나는 묵상만 한다. 그날 12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코를 골고 잠을 잘 때 숨소리도 크고 그래서 전 남편이 옆에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5분 뒤로 깨면서 남편 냄새를 맡고 남편 손을 다시 잡아보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밤을 새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편안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드라마같이 들리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듯이 남편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2주에 한 번씩 한 7년간 불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갈 때 남편이 할렐루야 이러고 나갑니다. 그럼 저는 할렐루야 돌아오세요 이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묶임받은 저의 환경이 오히려 저의 큰 백그라운드가 된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그 셋집에서 그 머무는 2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의 삶이 환경이 저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저를 지배할 수 없음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또 이런 어려운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와 멸시의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훈련하는 도구였음을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성의 검증과 순종의 검증과 말씀의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광야의 그런 훈련학교에 졸업을 한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2005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12월 24일 안수집사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의 이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우리 부부는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었고 명예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만나며 이렇게 교제하는 지금, 주님과 친밀한 지금이 우리 부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25년간을 지켜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제가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시집 왔거든요. 28년을 살았습니다. 저의 서영재가 첫 남자고 첫사랑이고 정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영재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족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날 믿고 아내의 직분과 그리고 엄마의 직분을 준 남편에 대한 저의 의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준 그 장면이 있습니다. 2007년도 특별 40일 새벽 기도 때 남편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순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 40일 새벽 기도 때 또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계속적으로 축복이 패키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패키지로 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교회 안 가겠다고, 교회 안 간다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교회 안 나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재가 저를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고요. 또 현재의 비통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묵상집 서정희 주님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 보이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묵상을 날마다 적으면서 저희 자녀에게 또 제가 없을 때 남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적은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날도 검찰과의 전쟁 속에서 정말 계속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본 하용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문에 난 뉴스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을 만났고 저는 그동안 묵상한 것을 한 보따리를 들고 가서 목사님을 보여드렸고 목사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당장에 책을 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책 안에는 78컷이나 되는 정말 많은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넌 아직도 그렇게 사진 찍고 싶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찍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책을 낸다면 그 정도 분량이면 몇 천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도 없었고 헌신한 거기 때문에 우리 딸 동주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정말 카메라를 빌려서 매일 돌려주고 빌려오고 하면서 정말 찍었습니다. 또 찍다가 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서정희의 집, 그리고 서정희의 살림법, 그리고 악처 서정희의 작은 반란 세 책을 내면서 베스트셀러였고 30만 부씩 팔리면서 100만 부 이상을 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수억을 벌었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책을 팔기 위해서 맨발로 진짜 발품을 팔아가며 팔아봐야 하루에 200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10명 이상씩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화장이 지어질 때 땀도 닦아주고 목이 마르면 물도 갖다 줬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이 동주랑 저랑 달랑 둘이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하다가 고데기에 디기도 하고 정말 장소가 없어서 교회 가는 양재천 길에서 찍고 옷이 예전 옷이라 옷이 자크가 안 올라가고 제가 4kg가 쪘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맞을 리가 없죠. 그 옛날 옷을 갖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는 그냥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욕심뿐이 없었습니다. 진정 꺾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이 책에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글에 세상 속에서 꺾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장된 아름다움이 아니고 위장된 회복과 위장된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 안에 있으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잘 그만해요. 들어가세요.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은 저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도 배웠습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감사하는 습관을 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서 겪는 역경, 시험, 수치, 환란 이 모든 것엔 다 가치가 있었음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의 묵상 서정의 주님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큐티에 도전을 받고 자신의 노트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큐티를 적용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해도 돌아가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거룩해지면
남편이 거룩해지고 남편이 거룩해지면 저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우리 가정이 변하면 다 변하는 것처럼 저만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집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인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까 잠언서 말씀 3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저를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능력과 존귀함이 정의에 오시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정의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정의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 정의의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은 먹지도 않는다. 정의의 자녀들이 일어나 정의를 찬양하고 정의의 남편도 정의를 축복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의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상처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치유를 받았다면 나가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보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육체의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저의 열매 서세훈 형제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서정희 집사가 얘기한 대로 안수 집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텔레비전에 제가 나올 때 서세원이다 이러지 말고 어머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로비스트 로비에만 앉아있고 목사님이 흉만 보고 목사님이 양복만 바꿔 입어도 저거 우리 돈으로 산 거 아닌가, 전도사님이 새 구두만 신어도 이거 내가 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유다와 같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순복음교회 스튜디오에서 제가 녹화를 한 1년을 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그때가 얼마나 축복이었음을 제가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서 미리미리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이 순복음교회 아까 로비를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 여러분들을 뵈니까 다 천사 같아요. 여기 옷 뒤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천사 표세요? 옷이 혹시? 혹시 저 겨드랑이 좀 보세요. 날개가 나오나?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성전에 서정희 집사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교회는 한 20년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은 2006년도 새벽 기도에서였습니다. 예수를 그때 직접 만났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던 성령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눈물 콧물이 흘리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해서 그게 알고 보니까 방언이었습니다. 제가 미쳤나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 잡잡잡 이렇게 해서 야 내가 드디어 죽었구나 그랬더니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딱 넣고 났는데 그날 얼마나 그날 이후에 제 인생이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백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제일 큰 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끌려가도 두렵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겁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천당에 예약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가면은 하나님 만나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좋고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곤란을 못 이겨서 죽고 싶다는 형제를 한번 우리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약봉지를 들고 왔어요. 제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옛날 같으면 같이 죽자고 했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사람은 치유한다, 이 사람을 덮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는 떠나간다, 난 자신 있게 그 사람 아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 거짓말처럼 약봉지 발로 차고 행복하게 오늘 여기 어디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 그랬더니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 받고 오늘 새 인생 되고 싶다고 여기 어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좀 넓어서 안 보이는데. 저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저는 믿음에 아주 자만합니다. 내가 다른 건 겸손치 않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는 상당히 내 마음대로 합니다. 왜? 믿음이 자신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입니다. 나는 사랑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꽃인데 꽃이 아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는 난다. 하나님이 나를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병이 나를 죽일 수 없다. 내가 아픈 곳에 손대고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면 난다. 믿음이에요. 제가 허리가, 여러분들 허리, 제가 아파서 누워서 병원에 왔죠. 텔레비 9시 뉴스에 나왔죠. 자빠져서 들어오는 거.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외국에서 재표 올 때는 다 수갑 차고 걸어 들어오는데 서세원이만 자빠져서 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픈 허리를 지금 사진을 찍으면은 장애보다 더한 불구입니다. 제가 굉장히 못 걸어요. 제가 허리에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큰일 하고 싶습니다.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허리를 만지는 의사들 손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끔하게 낫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의사가 내 손을 대고 진찰을 하고 주사를 놓을 때 주사바늘이 성령이 와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싹 났습니다. 이게 자신 있잖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믿는 걸로 머리 쓰는 거 싫어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믿음은 단순, 명쾌, 무식해라. 믿음을 믿는데 뭘 그렇게 머리를 써. 내가 뭐 기도하고 될까 말까. 일단 무슨 문제가 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소 마치. 응답 받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묶인 바가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일단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다 끊어져요. 제가 8년을 놀았습니다. 8년을 놀면은 돈 한 푼도 안 벌었어요. 때거리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그건 뭐 괜찮아. 빚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하루는 집에를 들어갔더니 이 채무 영수증 때문에 방에 발을 들일 틈이 없어. 세무서, 국세청, 뭐 구청, 왜 이렇게 오물세는 뭐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 거기다가 개인으로 빚진 놈 뭐 산더미 같아요. 제가 보통 사람 같으면 빚에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혹시 빚 있는 분들 죄같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빚이 있다, 카드가 구멍이 났다 하시는 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권사님은 카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빚문서를 다 쌓아놨어요. 그 위에 성경책을 딱 덮었어. 그 위에 십자가를 딱 떼서 놨어. 이거 내가 처방전이야. 딱 놓고 딱 조용기 목사님처럼 거기다가 근엄하게 손을 딱 댔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바아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옛날에 돈을 벌었을 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였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돈이 무엇이고 한데 내 발목을 잡고 내 온몸을 묶어서 내가 이제 돈이 있으면 교회에도 돈도 팍팍 내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아까 같이 찬송하는 애들 장학금도 주고 그러고 싶은데 사탕도 좀 주머니에 많이 넣고 사탕 속에 10만원짜리 수표도 넣었다 애들이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그냥 돈 주면 버릇이 없으니까 앞으로 제 꿈이 그거예요. 사탕 안에다가 10만원짜리 수표 이렇게 넣었다 애들이 까먹으면 어머 웬 돈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채무가 내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채무의 더러운 사단 막에다 너희들 떠나갈지어. 오늘 이 시간 이 채무의 결박 쇠사슬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다 끊어지고 내가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집 팔렸습니다. 그래서 집 팔고 빚 갚고 넉넉하게 은행 이자 다 주고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을 때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돈이 우리의 주인일 수 있어요. 명예가 우리의 주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첫날, 이튿날, 삼일날 먹을 거, 입을 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거, 물고기, 하늘, 땅 다 나눠서 죽어라고 일해서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를 이미 하나님이 프레젠토 해놓고 우리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서 하루 쉬었어. 그죠? 일요일 날 쉽니다.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쉬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비하신 게 많아요. 그러면 소고기 우리 노예야. 돈 우리 노예예요. 인간 위에서 하나님이 다 만든 우리 노예야, 우리 종이야.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빚 좀 있다고 죽으면 안 되지. 믿음으로 나가야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노예로 삼기 바랍니다. 명예를 노예로 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단 마귀들이 잡을 수 없어요. 오늘 금요일 밤에 이 바쁜데 여기 오신 걸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쇼하러 가면 돈 3천만 원씩 벌었어. 아니 껍쇼미야? 이러면서 오늘은 왠지 이러면서 돈 좀 벌었어요. 돈은 내 노예예요. 다 던져버렸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달란트 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교회 와서 하는 용어는 또 말씀을 안 보면 안 돼요. 나름대로 성경 공부는 좀 해야 돼요. 예? 아니 집사가 뭐 맨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렇게 좀 멋진 구절도 아, 서정이 봐요. 구절구절 외우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정희 집사는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걸 제일 좋아해요. 새벽 기도 나오면 안수만 목사님이 하려고 그러면 저를 어떻게 찔러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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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옛날에 믿음이 작을 때 천천히 걸어나가면 뒤에 와서 발로 막 밀어요. 나가라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가르마가 2:8이야 얼마나 새벽마다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머리를 감고 오든가 좀 해봐. 뒤에 앉았으면 전부 까치집을 짓고 이렇게 새벽에. 새 집들이 있는데 또 뭘 그렇게 좋은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성령춤을 춰요. 쪽팔리는지도 모르고 치마를 좀 이쁜 좀 주름 치마에 펑퍼지만 뭐냐 얼굴이 가려서 배질 않아 앞에서 춤을 춰.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아침에 새벽에 봐도 항상 가르마를 타시고 와이셔츠 넥타이 향수를 칙칙칙칙 뿌리고는 항상 깨끗한 얼굴로 할렐루야 이렇게 맞이하는 장로. 그 장로님하고 나랑 둘이 무릎을 꿇고 앉혔어요. 딱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딱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야. 자기도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샤말 샤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둘이 가서 하는데 목사님이 안수 그날 딱 힘이 좋으니까 그 장로님 머리를 그냥 있는 대로 때리면서 집에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따라가지 쫙 하는데 뭐가 모가지가 쭉 빠지는 줄 알았어 난. 아니 목이 쭉 빠지네. 그네 옆에서 보니까 사람이 목이 올라요. 얼마나 놀래요. 근데 이게 가발이야 가발. 가발이니까 목이 쭉 빠지니까 나
나는 믿음도 얼마 없는데 얼마나 놀래. 아버지 잘못했어요. 난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내 목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목은 괜찮은데 이빨은 안 됩니다. 아버지 왜냐면 늘어나면 이게 다 빠지.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더 놀랐어요. 자기가 쑥 빠지니까 뭐가 허전하거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구나. 내 영혼이 날아가는 줄.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가 때려서 올렸는데 머리가 쭉 올라오니까 내가 성경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강을 내렸어. 하는데 다시 내리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앞이 깜깜하니 왜 가발이 뒤집어져서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깜깜해지니까 아버지 사울이 바울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이제 눈이 먹어. 나는 이렇게 보니까 얼굴 없는 귀신이 머리털만 있는 게 나를 보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일 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씹는 가발을 소개해 줘가지고 이제는 목사님이 아무리 때려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서비스 하나 해드린 거야.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서비스 2. 순복음교회를 40년을 다닌, 개척하면서 다닌 권사님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분이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LA에 관광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의 이 산맥을 다니는데 헬리콥터를 타는데 헬리콥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 조종사가 이제 조종사 하나만 운전을 하고 나머지 10명이 헬리콥터 사다리에 매달렸어요. 곧 죽어. 그 조종사가 한 명만 떨어지면은 나머지 9명은 산다고 그러는데. 맨 위에 있는 미국 놈 절대 안 떨어진대지. 일본 놈, 중국 놈 다 안 떨어진대. 그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개척했던 우리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나이도 내가 많아서 그래. 내가 평생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여기 놀러와서 내가 오늘 깨끗하게 죽으마. 야 이놈들아 내가 죽을게 이놈아. 그러는데 이 권사님으로 살고 나머지 아홉 놈이 다 떨어져 죽어. 왜? 좋다고 박수치다가 다 떨어져 죽어. 이게 희생이요. 희생하면 내가 살아요. 봉사하면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희생봉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희생봉사의 정신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어버려. 의심하면 안 돼요. 저는 빚도 그렇게 해결했지만 재판하러 갔어요. 이거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되는데 또 재판하러 갔어요. 탁 성경을 보니까 좋은 것만 또 성경 보니까 눈에 들어. 찍기 한번 했는데 쫙 빼서 찍었는데 내 말씀이야. 세상의 전쟁은 칼과 창의 방패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한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준다. 세원아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싸우마. 얼마나 기쁜 성경이에요. 딱 보니까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목욕탕에 갔어요. 그 사우나탕에 반신욕을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싸가지 없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도 저처럼 이가 귀신가요?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있으면 하나님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걱정이 있네요. 오늘 내가 재판하러 가는데 증인이 나한테 불리한 사람이 나온다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찍기에 보니까 나오는 게
싸움은 창박할 방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못을 땅땅 다 박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하면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알 거 없습니다. 모릅니다. 배짱을 딱 하고 재판하러 기도하러 갔어요. 딱 변호사가 뭐 좀 연구 좀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놈이 돌았나 이러는데 나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딱 이 변호사가 저는 미쳤다 이런 얼굴이야. 딱 내 뒤에 오는 운전하는 우리 친구도 뭣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있다니까 맞습니다. 둘이 딱 재판 하나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증인이 나한테 불리한 증인이 기도를 막 했어요. 판사 검사 얘기한 거 신경 쓸 거 없어.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뭐하러 시켰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네. 얼마나 딱 하니까 믿는 자한테는 믿는 자가 또 와요. 그날따라 법정 방청석에 내 다음 재판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이 또 잘나가는 집사님인가 봐. 그분이 방언은 예수꾼은 예수꾼으로 알아본다고, 방언은 방언을 하고 자기도 방언으로 할라 말씀을 할라. 법정 앞에서는 이상한 놈이 랄랄랄라 거리지 뒤에서는 왜 아줌마가 설날 이것도 방언 찬양 있죠? 방언 찬양. 랄랄랄랄랄라 이러니까 이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증인이 자기는 머리에서 실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A라고 해야 되는데 판사가 그렇습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입술을 꼬여버려 혓바닥을 잘라버리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의탁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사업하려고 천만해요. 하나님한테 그대로 맡기세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시간 매 시간 매분 매초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옷이 없어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고 하나님 오시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얼만큼이야. 한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들어오시면은 할 수 없는 일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아는 친구, 내 후배 중에 인천대교를 만든 친구가 있어요. 인천대교 지금 18.3km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예요. 이 다리를 만든 친구가 IMF에 빚을 지고 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당장 내일 캐나다 은행에 30억을 막아줘야 돼요. 이제 감옥도 가고 다 인생 끝났어. 예배 보는 중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오셨어요. 알았다. 오케이. 얘기 딱 듣고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그 교회 전부 목사님하고 심각한데 이놈이 맨 뒤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게 옆에 있던 부인이 드디어 이놈이 미쳤구나 빚 때문에. 그리고는 일가친척한테 다 전화한 거예요. 나 빚 다 해결되고 사업 다 해결했다. 돈 있냐? 없다. 그럼 너 뭘로 해결하냐? 모른다. 해결하냐? 하나님이 한다. 전부 일가친척들이 모였어. 드디어 저는 병원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우리가 군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IMF 때 군모으기를 하면서 달러가 환율이 척척척척척 떨어지더니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딱 되고 100만 원이 남더래. 그 100만 원을 들고 캐나다에 갔어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은 회장이 너 소원이 뭐냐? 우리 민족 결의를 위해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외자 유치, 달러가 당장 없으니까 외자 유치해달라고. 그때는 외자 유치란 달러가 없을 때예요. 300만 불, 600만 불을 이날에 갖고 와가지고 인천대교를 지금 다 졌어요. 지난달에 제가 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된 일을 이 친구를 통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세계에서 18.3km 했지만 180m짜리 다리도 짓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납작이 엎드려서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주관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욕심을 없애 주시고 십자가만 보이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만 만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오늘 하나님한테 다 던지세요. 저도 던질 거예요. 사실은 요즘 제가 뭐 방송하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얘기 말도 많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방송해야죠. 어떻게든지.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문 가고 서라문 쓰는 게 우리야. 내가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예요. 방송하지 말고 순복음교회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간증이 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한테 동력자가 되라면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방송은 돈은 서세원 개인의 얘기예요. 그러나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 네가 받은 고난을 얘기하고 네가 받은 믿음을 얘기하고 네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네가 받은 축복을 같이 나눌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간 예전에 서세원이처럼 카드가 구멍난 분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구멍이 메꿔질지어다. 허리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셨으니까 치유하고 보수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 낫을 줄을 믿습니다. 다 낫다고 오늘 그냥 감사히 기도하세요. 오늘 나는 다 낫습니다. 아버지 내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다 끝나요. 최악의 경우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감사하세요. 저는 그걸 깨달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나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아까 우리 자식 공부 잘했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하는 게 인간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 때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똑같이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선물 주셨어요. 말 안 듣는 자식 나쁜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야.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교회 학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교육의 척도가 외국에서 장학금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그럼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꼭 자랑해 저 여자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척이에요. 봉주를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지. 뭐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할렐루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히 키우면 돼요. 우리가 같이 세상 살면서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만난 게 그냥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며칠이에요? 왜 23일이라고 써놨어? 주여 제가 눈이 잘못됐나이다. 사울이 바울 되겠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17일 맞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우리가 만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서세원이를 서정이를 몇월 며칠을 태어나게 해서 서세원이하고 만나게 해서 서세원이가 말 듣도 안 듣고 서정이 속세기다가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해서 둘이 손붙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행복하게 연합해서 선을 이뤄라 하는 게 오늘 바로 그날.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구 나쁜 찬송이에요. 내일 일은 난 알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걸로 난 알아요. 내가 음침한 사마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와 달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로 붙들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시편 23편 믿어야 돼요. 저는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문을 두고 평양에 갔습니다. 딱 갔더니 평양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감독님. 평양에 딱 갔더니 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워. 나는 공산당이 이렇게 이리처럼 귀 이렇게 나오고 꼬리 나온 줄 알고 겁을 나서 이렇게 딱 이러시오 선생. 그래서 딱 섰어요. 네, 접니까? 그 입 나온 선생이 댁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 예. 선생은 남조선에서 갈비를 많이 뜯었습니까? 왜 그렇게 입이 쏟아졌습니까? 이놈이 미쳤나? 예, 죄송합니다. 주머니 검사를 막 해요. 시편 23편이 딱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우리 서정희 집사가 항상 써주면 그걸 저는 또 순종합니다. 써주면 들고 다녀요. 이걸 한 번도 안 보더라도 지금 일단 들고 이게 이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 변소에 가서도 이걸 꼭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요.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있어야 돼. 그 이거를 딱 그러니까 여기 딱 그러니까 시편 23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데려가시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이 북한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뭡니까? 저 그냥 글을 쓴 건데요. 사람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친절합니까? 예. 그 뭐라 그래 거기서? 저희 형님입니다. 아, 기래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야, 물도 주는만 이 형님이. 이 형님 연락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예, 자주 만납니다. 언제 한번 같이 평양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 지팡이로. 이 형님 운동하셨습니까? 지팡이로 사람을. 제가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북한군 높은 사람한테 기도를 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행동이세요.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면은 모든 게 풀어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묶인 바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묶인 바가 끊어질지어다. 기도하세요. 나를 묶고 있는 채무의 영 너희들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내 불안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건강 나쁜 종기 악성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다. 하나님은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보수하실 거고 원래대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물을 만들고 나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선물을 많이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눈을 맞추 그 초점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번쩍 들어 높이 쓰실 것이다. 비천한 자를 번쩍 들어 높이 쓰시는 것처럼 나를 높이 들어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세요. 승리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내가 매일 기쁘게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이거를 성령이 오셨네로 해가지고 오늘 밤에 한번 휠 받아가지고 성령 마가의 다락방 여기 만들면 돼요. 오늘 성령이 여기 오게 하면 됩니다. 이미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오시라고 뜨겁게 불던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한번 합시다. 되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로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함 주의 판단을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념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준비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김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박읍시다.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1절 합시다. 그러면서 다 박아버려. 십자가에 우리의 보따리 다 박아주세요. 보따리 우리가 끌고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십자가에 그냥 꽝꽝 박아버려. 오늘 박아.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큰 친구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르는가. 1절 한 번 더 한 번 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 박습니다. 십자가에 다 놓습니다. 다 막으셨어요? 개운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딱 붙잡고 그러세요. 난 오늘 다 맺겼습니다. 당신도 다 맺겼습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어떤 더럽고 사악한 영들 우리를 지배 못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영만이 나를 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 끝났어요. 이래도 안 끝나면 내가 거짓말쟁이야. 내일 아침에 눈을 번쩍 떠보세요. 행복할 거예요. 물론 돈 걱정은 조금 되지만 돈은 벌면 돼. 아픔은 약 먹어도 되고 마음의 행복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면 다 괜찮아져요.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가 비결 하나만 할게요. 가장 편한 자세에서 널브러져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주신 귀한 하루를 보내고 제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널브러져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 밑에 우리를 감춰두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봤더니 성전에 하나님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그 아름다운 옷자락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있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오늘 해결 안 될 일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오. 또 이제 내일 눈 떴을 때 오늘 일 때문에 나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눈을 떴을 때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평안한 영만 오게 아버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꿈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황금빛이 난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눈 딱 떴을 때 행복할 겁니다. 저는 어떤 고난, 환난, 사람 여러분 검찰청에서 오라고 그러고 법원에 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갈 때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모든 거를 내 걸 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잔다, 안녕, 딱 자. 아침에 눈 떠요. 아버지, 안녕.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한테는 애교 부려도 돼요. 뗐어도 돼요. 안 주시면 울어도 돼요. 소리 질러도 돼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흔들리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믿음. 난 오늘 죽어도 좋아하는 믿음. 아버지 사랑합니다 외칠 때 오늘 여러분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